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죠. 때이른 폭염에 비 피해까지 겹치면서 깻잎은 하루에 75%가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은미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도매시장. 채소 가게에서 깻잎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때이른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며 깻잎 작황 상태가 안 좋아 그나마 깨끗한 걸 골라 파는 겁니다. 많아졌지요. 거의 뭐 3분지 이는다. 이런 걸 그냥 고객들한테 팔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건져볼까, 본전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지금. 이처럼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이미 한 차례 올랐는데 문제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최근 중부지방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물에 잠긴 농작물 면적은 만 헥타르 이상.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합니다. 실제 공급량 감소로 채소 가격도 벌써 폭등하고 있습니다. 상추는 4kg 한 상자에 28,000원대에서 46,000원으로 하루 만에 66% 올랐고 풋고추는 41%, 깻잎은 무려 75% 넘게 올랐습니다. 고추랑 뭐 야채가 뭐든지 다 올랐지요. 오이랑. 부담 많이 되지요. 아무래도.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어. 뭐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갑자기 많이 오르고 네. 오이값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. 정부는 배추나 무 등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.